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컴프레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재 151번부터 152번에 해당하는 지문과 그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들은 여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저 문장 재배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문맥에 맞게 자, 요 맞게 여러분이 이제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This might include house or houses, land, antiques, other valuable goods. 자, 이것들에는 자, 이게 이것들이었으니까 이 앞에 어떤 이것들에 대한 뭡니까? 어떤 얘기가 일반적인 뭡니까? 설명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바로 뭐예요? 이것들에는 집한채 또는 여러 집, 땅, 그다음 뭡니까? 유물, 오래된 물건들, 그 밖에 다른 소중한 어떤 물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디귿 앞에 이제 복수였던 것이 이제 설명이 있었겠죠. 그 이게 처음은 아니겠죠. B번. An interesting historical example of wealth tax from England is the window tax that was enforced from 1696 to 1857. 자,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적 예. 뭐예요? 부유세죠.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그러니까 영국의 뭡니까? 재산세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영국의 재산세에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적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창문세다 이 말입니다. 1696년부터 1857년 사이에 시행된 바로 창문세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인데 이거는 뭐 복수 개념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창문세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웰스 택스에 대한 얘기가 또 앞에 이 앞에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다 또 예를 요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Many countries use wealth tax basically. 많은 나라들이 재산, 그 뭡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이용한다는 말은 Taxes on wealth.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죠. Can take many forms.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They usually involve taxing a personal possessions. 그 재산세는 바로 뭡니까? 그것들은 아니 많은 형태들은 여기서 they는 앞에는 forms겠죠? 그 형태는 바로 뭐예요? 한 개인의 소유물들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포함한다. 그럼 여기서 소유물들, 이게 복수죠? 그 소유물들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아, 그러면 이때 C 다음에 A겠네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A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That is why some old English houses have bricked up windows which can still be seen. 자, 그것이 바로 뭐만 이유다. 자, 몇몇 오래된 영국의 집들이 창문을 벽돌로 가린 것이죠. 벽돌로 가려진 창문을 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볼수 있다. 자, 그러면 창문을 벽돌로 가렸대요. 그 창문세가 있었어요, 여기. 그죠? 그 요거하고 B하고 D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A person was taxed if he had over 10 windows in his house. 자, 그의 집이 집의 창문이 10개 이상 되면은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 창문에 대한 세니까 요게 C가 요게 창문세가 먼저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10개 이상의 집에 10개 이상의 창문이 있으면 세금 부과됐고 그래서 뭡니까? 창문들을 벽돌로 가렸다. 아, 그러니까 뭡니까? B, E, D가 되겠죠. 우선 요 순서는 B, E, D. 자, 그러면 이제 요 종합해 보면 C가 맨 앞이고 그죠? C가 맨 앞에,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거. 자, 개인의 재산들은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이런 재산세, 거기에, 그러니까, 영국의 재산세.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에 관한 얘기했고, 영국의 재산세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창문에 매기는 세금. 그런 창문에 매기는 세금은 한 집에 10개 이상의 창문이 있으면 세금은 매겨지기 때문에, 끝으로 뭐예요? 창문이 많은 경우에는 뭐 창문을 벽돌로 가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 순서대로 5번이겠네요. 그죠? 5번.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 Why did some English people have their windows bricked up? 왜 몇몇 일부 영국인들이 그들의 집을 창문을 벽돌로 가렸는가? 자, income tax가 아니죠.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니까 이게 틀렸죠? Because they wanted to pay less tax. 그렇죠. 창문의 세금 뭡니까?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어요? 내 영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27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eading Comprehension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파트로 여러분 교재 153번부터 154번에 있는 지문과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이제 대학의 본질에 관한 어떤 저기 설명문인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more correct as well as more useful to speak of a university as a place of education than of instruction. Though when knowledge is concerned. 자, 우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이게 문장이. 자, 이것이 바로 뭐만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 어떤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바로 그 점이 자, 그다음에 여기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죠. 그죠? 대학을 바로 뭡니까? 교수의 장소가 아니라 교육의 장소죠. 이거는 인스트럭션 하면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지시하고 지시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육의 장소로서 대학을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아니 더 뭡니까? 보편적이면서 더 정확한 이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란 교수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것이 더 보편적인 표현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자, though 자, when knowledge is concerned 자, 지식에 관한 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게 좀 마침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침표 자, 이게 이제 되고 자, 지식에 관한 한 instruction would at first sight have seemed the more appropriate word 자, 지식에 관한 해서 말한다면야 교수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이제 지시하거나 이런 가르치는 것이 자, 여기서 자, 한 점, 그니까, at first time 하는 일견. 그니까, 처음 볼 때는 이런 얘기죠. at first time. 그니까, 처음, 뭔가를 처음 봤을 때는 교수하는 것이, 자, would have seemed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죠. 그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타당한 단어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지식만 놓고 본다면, 대학에서 instruction 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단어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 We are instructed, for instance.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지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Instructed 교수로부터 뭐예요? In manual exercise 하면 손으로 하는 훈련이죠. 손으로 하는 훈련에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미술이나 또는 어떤 실용 예술 같은 분야에서는 교수가 지시를 내리죠. 뭐 어떻게 하라. 또는 뭐예요? 무역과 관련된 학과 그 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경영학이죠. 어떤 경영하는 방법 이런 어떤 이런 그 학과 관련 있는 학문 같은 데서는 교수가 인스트럭트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these are methods which have little or no effect upon the mind itself. 자,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은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 그 자체의 어떤 영향 거의 영향 내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하나의 방법상의 실용적인 방법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의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체는 거의 내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contained in rules committed to memory, to tradition, or to use, or to bear upon and in 뭡니까? In external to themselves. 자, are contained 뭡니까? Are contained in rules 규칙들이죠. 여러 가지 규칙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방법들은 어떠한 규칙이에요? 이제 수식하는 거죠. 자, committed to 하면은 뭐뭐에 위임하다는 뜻이죠. 위임된. 사람의 기억 또는 전통 또는 뭡니까? 어떤 사용방, 이용 또는 사용. 그리고 이런 것들에 위임되어 있는 규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기억, 교육, 이제 어떤 걸 방법을 배움으로써 또 기억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그런 방법을 이제 이어다 보면 이게 전통이 되고 또 사용.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용한. 이런 것에 뭡니까? 하나의 위임된 규칙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뭡니까? 그냥 방법상의 실용적인.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Bear upon an end external to themselves. 어떤 뭡니까? 끝에 외면적인. 그런 외면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내면적이 아니라 외연, 겉에. 겉에 그러면 뭡니까? 어떤 그런 것에 새겨져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깊이 있는 사람의 내부형 아니라 이건 겉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다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좀 말이고 좀 어려운데. 하지만 education is higher word. 교육이란 그보다는 한층 높은 단어다 말이죠. 즉, 뭐예요? 자, 이거 이제 설명입니다. It implies an action upon our mental nature. 바로 이거죠. 교육은 바로 뭐예요? 정신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 맞춰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이 말이죠. 행동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가 사회 또 외형적인 어떤 면에서 자기가 배우는 거 배우고 쓰는 어떤 방법상에 그런 건 것이고, 이거는 정신적인 면, 교육이란 정신적인 면에 뭐에 기준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포함한다는 말이죠. 그 점이 다른 정신적인 면 요거. And the formation of a character 또는 뭐에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교육은 바로 뭐에 something individual and permanent and is commonly spoken of in connection with religion and virtue. 또 교육은 바로 뭡니까? 각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거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항구적인 것이다 말이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말이고, 교육은 또 뭐예요? 흔히 몸으로 불려진다 말이죠. 종교나 어떤 도덕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한다 말입니다. 교육이란. 그러니까 좀 상위 개념이란 얘기죠.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 이 말이죠. 인스트럭션은 뭐예요? 그런 정신적인 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 그냥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반복해서 할수 있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when we spoke of the communication of knowledge as being education. 자, 이거 뭡니까? 우리가 speak of A as B죠. 지식의 전달이죠. 지식의 전달을 교육이라고 말할 땐, 지식의 전달을 교육이라고 말할 땐, thereby really imply that knowledge is a state of condition in mind. 그때 그거 교육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뭡니까? 정신 상태 또는 정신 어떤 조건, 마음의 조건 또는 정신 상태를 내포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state of mind 또는 condition of mind.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을 교육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다 말이죠. And since cultivation of mind is surely worth seeking for its own sake. 뭐예요? 마음의 고향이, cultivation, 정신의 개발이죠. 또는 고향. 그러니까 정신의, 마음이나 정신의 어떤 개발이. 그만 틀림없이 말하면 확실히 이거는 뭡니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자체를 위해서. 정신의 개발은 거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콤마, 아, 이거 콤마인데 이게 바뀌었네요. 콤마. 자, we are thus brought once more to the conclusion.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죠? Bring to the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Which the word liberal and the word philosophy. 자, 교양과, liberal은 교양이죠? 또는 자유스러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양과 또는 철학. 이런 단어가 have already suggest, 이미 언급했듯이, 이미 암시했듯이, there is a knowledge, which is desirable, though nothing come of it. 자, 지식이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 바람직하고, desirable, 바람직한, 비록 뭐예요? 그 자체로 지식으로서는 얻는 게, 뭐 특별하게 얻는 건 없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뭐로서? As being of itself.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보물이자, 그 다음에 뭡니까? 충분한, 뭐예요? 여러 해 동안의 고생.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동안 여러 해 동안 고생이 그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보상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 철학이나 리벌, 이게 바로 교육이죠. Education. 철학적인 것. 그게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미 말했듯이, 자, 어떠한 교육 지식이란 것은 여기서 지식은 바로 뭡니까? Education이죠. 정신적인 면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얻는 건, 그 바로 얻는 건 없다 하더라도,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물이면서 그 자체가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이다 말이죠. Desirable.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학에서의 교육, Education과 Instruction의 차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필자는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저자는 education이 그만한 더 높은 가치와 오랜 뭡니까? 그건 뭡니까? 그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When does education gain higher significance? 자, 교육이 education이 언제 더 뭡니까? 고양된 어떤 더 큰 중요성을 얻게 되느냐? 자, 언제입니까? 자, 1번. When it is based on practical knowledge, 실용적인 지식에 기초를 둘 때가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instruction이죠. When it aims at the cultivation of mind, 마음의 고향, 마음의 개발에 목표를 둘 때. 이거죠. 그다음 3번은 When you lose something individual and permanent, 개인적이면서도 영속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education이 아니죠. When it combines the merits of education and instruction, 교육과 교수의 장점들을 결합할 때.